이제 우리가 팬사를 하면 영상통화로 팬분들이 애교 뭐 3개 해주세요, 5개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. 그러면은 각자 5개 하면 뭐해? 어? 좋다. 아니 나는 나 있어. 5개 뭐해? 그러니까 본인이 나도 익숙한 게 있을 거 아니야. 나도 있긴. 형 뭐해? 형 뭐해? 나는 하트, 하트, 하트 뭐 이렇게 3개를 해. 아 근데 5개, 5종 세트일 때가 있잖아. 그리고 이제 보라만 꼬집고 부위 한번 하고 준영, 준영 애교 3종 세트 해달할 때 뭐해? 팬들 고양이 좋아하니까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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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호시형, 호시형. 귀여워. 그냥 넌 이것만 하나. 나는 이거를 호랑이라면 마지막에 항상 해서 3개 뭐 3종 세트 하려면 그냥 여기서 이어서 가고 오. 여기서 어? 여기까지 나랑 비슷해. 어. 오케이. 일단 이어서 가. 무조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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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해. 우랑 아랑 해가 3개잖아, 그지? 아, 난 우아, 그러니까 다, 뭐 3개든 5개든 다 우아해로 가. 우아해. 그러니까 사기해 주세요 하면 우아해 3종 세트. 우아 우아 우아해 이걸로. 어. 5종 세트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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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해 이걸로. 아 약간 묶어가네. 약간 어. 한 세트로. 난 뭐 15종까지 가능하지. 15종. 약간. 근데 돌고 돌아 다시 그냥 하. 대표님이 근데 우리가 대표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하잖아. 어. 감사하지. 네. 대표님에 대한 약간 불만 같은 거 없어? 불만은 없는데 며칠 전에 민규는 형이라고 부르던데 이제? 진짜? 대표님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? 어, 난 있어.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거야? 아니야. 엄청 센, 약간 사소한 걸 거 아니야? 쎄. 아니야. 농담, 이거 자체가 농담이야. 아니, 지금 너무 무서워. 이거 자체가 농담이야. 교수님이 우리 재계약 때 이거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자. 아니, 어차피 잘려. 어차피 잘려. 교수님 오셨거든. 어차피 잘려. 교수님 오셨거든. 어차피 잘려. 뭐야, 대표님 계셨네. 그래서 컵셀 다니하는 하지 마. 아니 나 이거 자체가 농담이었어. 커트 땄다. 아니 형은 진짜 농담 같은 거 됐네. 호시야 지금 뭐 나올라 했어 지금 제대로. 대표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. 아 그럼 옆 앞에. 그러면 저 저쪽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. 아니, 한번. 제가 뭐 차린 건 없지만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플래시를 너무 사랑. 아, 나 얘는 얘 진짜 사랑해. 야 그 진짜 울더라. 아 그 진짜 사랑해. 진짜 진심이었어. 진짜 울더라. 왜냐면 저희 어릴 때부터 첫 회사고. 그렇지.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플래시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저희를 이렇게 멋있게 프로듀싱 해주신 게 저희 대표님. 허중중. 사람이 원래 잘 안 하던 소리 하면 입이 꼬여요. 맘이 없는 소리 하면 혀가 말려요. 네, 오케이, 한번. 짠 한번 할까? 애터 파리 자네. 츄스.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아. 나도 커버 하려고 했을 때 캐럿분이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 랩하고 싶은 거야? 응? 래퍼로서도 남의 벌스를 그대로 따라할 수 없거든. 그러니까 사실 그건 커버잖아. 커버. 그래도 나는 벌스는 따라하고 싶지 않아. 바꿔줘봐. 어? 우와. 예. Yeah. 배가 불렀어. 예. Yeah. 소주 세 잔 마시니 나는 조금 취했어. 예. Yeah. 예. Yeah. 지금 시간은 3시 반인데 벌써 나는 조금 취했어. 예. Yeah. 카메라 세 대가 나를 찍고 있고. 네 대인데. 못 봤어. 좋아. 아, 좋다야. 너 진짜 취했냐? 널. 아 그럼 형은 약간 이승기 선배 느낌으로 가자. 삭제. 락 발라드? 삭제. 그런 거 너무 좋지. 내가 진짜 그런 거 가자. 너를 지울 때마다 지금 분위기인데? 가슴이 아려워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뭐라고 불러도 보고 뭐라고? 너를? 알아도 보고 무슨 일이야? 너무 차지라 때리지 다야 술 마시는 연기 잘한다. 어 해야 되는 거야? 퉁퉁착 그렇지 뭐 착탁착 각 퉁퉁착 이렇게 돌려서 까는 것도 뭐 한 다음에 전문인은 한 잔 한 다음에 한 잔을 버리던데? 아 그리고 또 요즘에는 술을 이렇게 먹잖아.
뭔지 알아? 이거 형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사이 요즘, 이거 요즘 먹는 척하는 거. MZ세대는 이렇게 먹는데. 아, 또 MZ들도 아, MZ. 나는 MZ 애들이라고 해서 우리 MZ. 우리 MZ인데 나는 아직까지 내 지인들 중에 이렇게 먹는 사람 못 봤어. 대회가 한 잔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, 먹. 이렇게 먹더라고. 진짜로? 그냥 어떻게? 형 어떻게? 이거 어떻게 먹어? 그걸 시도하는 형이 더 웃겨. 야,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봤어. 형 봐에서 어, 이거 진짜 이렇게 먹어. 잠깐. 약간 뿌려야 돼. 근데 한 우리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두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조금인 거 같아. 내가 봤을 때 아까 형이 이렇게 이게 아, 원래 술자리는 이런 이상한 거 해야지 아, 재밌는 거야. 맞긴 해. 어. 술자리는 원래 그래서 안 가. 채널 씨 뭐야? 안 나갔잖아. 봤어? 나 못 봤어 아니. 아, 그럼 되게 난 나갔어. 아 맞네. 어 되게 재밌었다는데요. 응 재밌었어. 아니 다음에 2회 그 하이보 그런 거 나 되면은 멤버들 다 같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. 아니, 재밌긴 했었어. 그 근데 15회가 뭔 뜻인지 알아? 뭐야? 15? 몰라도 몰라도 모르겠는데. 10회 뭔 뜻이지? 15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래. 15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래. 그러니까 15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인데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이렇게 좀 책임지는 그런 중에 골라 주세요. 꽉 찬 보름달 같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. 그러니까 꽉 찬 보름달 같이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가 거기 채널 그 소개를 그릴 때. 그러니까 꽉 찬 보름달처럼. 넌 보름달이 그냥 우리 셋이 뭔가 자주 본 기분이라서. 우리 셋이서? 셋이서는 없다. 난 너랑 맨날 보고 얘랑도 맨날 보고 둘이도 맨날 보고. 그렇지, 우리도 맨날. 숙소에서 먹으면 이제. 이렇게 종환이 형, 승근 응. 맨날 보는 멤버잖아. 뭐 안 마셨어? 어, 난 머리 아파. 몰입 제대로 하네? 아니 이거 몰입이야? 아 진짜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아파. 아까 오면서 나한테 머리 아프다는 거 그런 컨셉을 계속 잡고 있었던 진짜 거야? 진짜 아프다니까? 알았어 알았어 아 몰입 제대로 잡는다 오, 아, 원래 술 먹으면 좀 아프면 절대 더 이상 조절 야 조절하면서 먹어 야, 나도 근데 치킨가 진짜 있다니까 맞아 치권 요즘 어떠니? 요즘 아 꽁트 맞는데 이 형이라서 꽁트가 저 정도인데 아 나 지금 안 하려고 호흡이 안 하려고 달라서. 하니까 그러니까 너랑 꽁트 하면 무대에 혼자 받으시죠 그래 그래 어떻게 일은 진행이 되었나? 최대한 해보려고 했지만 맨날 못 만나 살짝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어렵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그래도 자네라면 그걸 해낼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그걸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 분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넌 뭐야 이 자식아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뒤 짠 2시간 뒤 야 부장 내가 솔직히 말할게 미안하다 너 그때 내가 커피 타줄 때 왜 안 마셨어? 내가 미안 내가 진짜 맛있게 정성스럽게 너한테 탄 거다 너 진짜 내 잘못입니다 제 잘못 얘랑 이런 거 되게 잘 받아 우겸이 형이랑은 이런 거 해야 돼 나는 너 나랑 나중에 꽁트 한번 하자 진짜 제대로 직섭 밥 줘 이런 거 어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그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애드립 꽁트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진짜 파워레인저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고잉레인저 고잉레인저 해야 된다고 고잉 그린 고잉 브라운 고잉 레드 우리는 고잉 레인저 아무튼 오늘 회식 고생 많았네 와 고생했네 응 내일 또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해야지 또 우리 가서 그냥 쉬고 다음 제2회 제2회 녹 회식 때 어 저 제2회 회식 때 만나서 봅시다 즐겁다 그지? 원래 편안한 지에 즐거운 거